신들의 봉우리를 오르는 고독한 개인들. 작가들은 자신만의 지도를 손에 들고 각자 길을 걸어갑니다. 그 모든 지도를 모아봅니다. 웹툰계의 대동여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오늘은 팔방미인의 상징 같은 작가 호랑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16분 30초부터 들어주세요. 하지만 이번 근황은 꿀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방금 전에 같이 녹음을 했지만.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사정상 모아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사이에 뭐 구독자가 늘었네요. 이런 뻥을 치고 싶지만. 궁극의 플롯에 이어서 여전히 501명까지 확인을 했고요. 네, 저도요. 요 편이 나가는 때가 언제죠? 오늘 우리 녹음하는 편이? 11월이요. 11월? 네. 그때쯤에는 구독자 수가 좀 앞자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502명입니다. 502명이에요? 네. 아, 그 사이 권혁주 작가님 했나 보다. 아, 근데 너무 제가 구독자 수 같은 그 수치에 연연하나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보이니까요. 자연스러운 거. 네, 순위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아, 제가 왜 그러냐면, 네.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학기부터 200명짜리 강의를 한다. 그 사람을 앞에 딱 놓고 보면 네.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네. 500명이라는 구독자 수를 딱 보고, 어? 이번 편을 올리면? 무조건 500명에게는 일단 파일은 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500명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분들을 앞에 놓고 방송을 한다는 상상을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아, 이게 10만 명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약간 신경을 쓰고 있달까. 그렇습니다. 근황 기근 속에서 한번 캐내온 근황을 물어보죠. 근황이요? 네. 정말 근황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근황 없죠. 네, 없으시죠. 그 예전에 교수님 제가 되묻고 싶은데요. 네. 그 나의 흑역사. 어? 그거 한번 맞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제가 원래는 방과 후 활동에서 네. 자기 뭐 데뷔 준비 기간 뭐 어렸을 때의 흑역사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분명히 사연으로 보낼 것이다. 네. 그때가 오면 이 사연 답변을 빌미로 홍란지 교수님의 흑역사를 캐야지 이러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많아서 라는 답을 하셨어요. 네. 어떤 장르의 흑역사가 주로 많으세요? 전 주로 액션인 것 같고요. 슬랩스틱 계열이에요? 거의 1년에 두 번은 기억에 남게 넘어지는 것 같아요. 아, 넘어지는 쪽으로 네.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액션만 커지고? 아, 지금 다채로워요. 한 가지 흑역사 제가 네. 너무 궁금해하는데 안 까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아, 그거 말씀드리면 제 그 학교에서 사회적 위신이 안 돼요? 네, 사회적으로 제가 아니 위신이 아니라 네, 사회적 이거는 위치? 제 어떤 아니요 위친이 위치도 아니고 네. 어떻게 저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제 임무에 관련된 일이라서 그 정도예요? 제가 되게 조마조마 아시잖아요. 뭐를요?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맞아요. 그 차량에 소소한 사고가 있었는데. 아, 그거요? 네네. 아, 그거는 학교 일과 물론 무관한데 이거 까야 되나? 아, 너무 무관. 어느 정도 크기 흑역사면 이렇게 트라우마.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고를 냈어야 낸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계속 오르막길을 제가 정차를 하게 되면 뒷차를 자꾸 신경 쓰게 되면서 이 등에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이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뭐 네. 많이들 그러시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웃으실 거예요? 안 웃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절대 안 웃어요. 아, 이 얘기를 제가 네. 마트에 네. 주차를 하고 그날 네. 저희 아들이 그 캠프를 갔다가 돌아오는 날에서 데리러 갔어야 돼요. 네네. 근데 이 마트에 그날 제가 금요일이라는 걸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마트는 정말 밀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차가 이렇게 다 줄 서 있잖아요. 네, 줄 서 있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네, 올라오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차를 운전을 막 열심히 어릴 때부터 한 게 아니니까 네.
N의 N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중립의 논문. 네, 중립이요. 근데 다들 왜 갑자기 급발진 사고가 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중립을 많이 두던 사람들이 피해 안 났다가 다시 그 갑자기 뭐 D로 바꿨기 때문에 부항하고 나왔다. 네, 부항하고 나왔네. 뭐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게 그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N이라는 게. 저 지금 웃음 일발 장전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N이라는 상황이... 게 뭘까? 핸드폰도 네. 반응을 할 정도에 네 핸드폰 놀랬나봐요. 아무튼 N이 뭘까? 중립 기하라는 게 뭘까? 뭘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서 서 있을 때 제가 D가 아니라 N을 놨어요. 아, 지금 웃는 거 봐. 오. 나 진짜 오르막... 네 이럴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오르막 기르세요? 네. 아 진짜 모르니까 이렇게 웃기는 일이라면 제가 안 했겠죠. 오르막길에서 네.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뗀 거잖아요. 네. 도미노를 시작했겠네요. 어떻게 뭐 스트라이크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진짜 웃으신다. 빵 터진다. 아, 눈물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랬어요. 뒷차의 입장에 잠깐 이입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네. 저 앞차가 뜨끔뜨끔하고요. 아, 그래서 그 네. 빠져 나와서 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다음에 차를 박은 거거든요. 처음이셨어요? 네, 제가 혼자서 사고는 많이 냈어요. 혼자서. 아, 그 무생물들 때리고 이런 거요? 벽 네, 때리고 뭐. 전봇대. 아. 제 진짜 정면으로 전봇대를 박은 적이 있어요.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차에 이렇게 돌다가 차에 여기 모서리 부분이 아니라 정면으로. 그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보통은 범퍼 양쪽 끝을 많이 봤는데요. 정면으로 정면과 정면. 전봇대가 이 두 가지 요소가 맞는 게 진짜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저는 그때도 이 사고를 네, 이 사고를 내고 나서 누군가에게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저 보고 진짜 막 이런 말이시고 웃는 거여서 왜 웃어? 나 사고 났다는데 했더니 야 바보가 아니고 어떻게 정면이 앞에 전부 다 보면 피하면 되지 왜 정면으로 박아? 아, 궁금하셨어요? 아니 그거 때문에 궁금하지 않았어요. 에어백? 에어백 먼저 보자. 이러면서 한 번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유턴을 하다가 갑자기 네. 이쪽에서 차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신호가 이제 바뀌기 시작해서 이거 유턴하기엔 너무 이 그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했어요. 한 번에 돌기에는 어려웠어요. 좁았는데 에. 이미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으니까 한 번 뒤로 뺐다가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 이상하다. 전봇대가 있네. 전봇대가 있네. 그 전봇대를 내가 모른 게 아니거든요. 아유 아시죠. 네. 아 모를 순 없죠. 그러니까 저거는... 앞에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이거 하다가 이렇게 박은 거죠. 그 사람도 되게 웃겼을 거예요. 주변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웃긴데. 아 나 진짜 그때 걸어가는 행인이었고 싶다. 너무 꿀잼인데. 너무 꿀잼이잖아요. 그때 혹시 블랙박스 영상 간직해놨어요? 그때는 예전이라 네 예전 차라 잠깐만요. 와 짱이다. 아 이게 그렇게 웃을만한 아니요 그 상황은 자주 벌어집니다. 그때 약간 사람들이 지나친 이타심 아 저쪽에서 오는 차들에게 미안하니까 내가 잠깐 시간을 더 끌면 안 된다 라는 1차원적인 생각이 네, 그렇죠. 에어백을 확인하게 만들죠. 어떻게 에어백 확인을 못했어요? 아니 에어백 안 터지더라고요. 아, 꽁 했어요 꽁? 네 꽁. 아, 근데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갈 정도였어요? 범퍼가 들어갔어요. 들어갈 정도면 꽁 아닌데? 네 그냥 꽝인데? 범퍼가 들어갔는데 여기 차가 오니까 오 하면서 뒤로 다시 나왔다가 그냥 또 아 그때 가고. 뒤로 가면서 또 한 번 받아야 짱인데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갔네요. 너무 슬랩스틱으로 풀었지만 당시에 홍란진 선생님의 그 패닉에 빠진 얼굴을 상상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드셨겠네요. 뭐지? 두 번째로 놀리시는 걸까? 짱이네요, 진짜. 아니, 그래서 그 마트에서 나오고 나서 네네. 이 당하신 분 사고 당하신 분과 만나잖아요. 그리고 저 사고 처리를 해주시러 오는 분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직원이 너무 이어지는 황당하게 지옥. 네, 저 보고 어떻게 막았냐 해서 전화를 할 때에서 아 제가 올라가다가요 뒷차를 박았는데 했더니. 올라오다가 뒷차를 박았어요. 뒷차를 박았다고요? 아 이거 어렵거든요. 네. 뒷차가 박은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물어보시는 거에서 아니요 제가 박았는데요.
블랙박스를 확인하시더니 블랙박스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100% 과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아, 이건 200% 과실인데요?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떨리죠. 그게 놀라셨겠다. 놀랐어요. 그게 대인, 사람이 차 있는 차량을 처음으로 받으셨을 때 충격은 제가 알죠. 네.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죠. 네. 뒷차는 진짜 놀랐겠다. 더더욱 놀랐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 앞차는 뭘까? 그걸 제가 진짜 단순한 그 호기심 때문이었다는 거를. 아니,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면 홍란희 선생님은 그 호기심이 되게 세신 분이어가지고. 아,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요. 그 뭐냐. 그 결혼사진 관련된 얘기를 듣고 제가 알았죠. 홍란희 선생님 결혼사진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거 흑역사 보는 날이에요. 여기 지금 작가분 하계시는데 지금 오늘 롱터뷰 주인공 완전 앉아있는데 제가 긴장 풀어드리려고 지금 동료를 팔고 있어요. 아,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네. 저는 진짜. 내가 얘기 꺼냈으면 하셔야죠. 내가 얘기 안 꺼냈는데. 야, 근데 진짜 그 호기심에 이분은 호기심에 지시는 분이구나. 아, 근데 진짜 맞는 것 같긴 해요. 학자다. 아, 이 사람은 학자다. 어떻게 그 결혼 사진을 뽑는 날 결혼 사진이 들어가 있는 그 크고 멋지고 으리으리한 액자가 밟으면 부러질까가 궁금해서 밟아서 뽀개요. 아, 진짜 그때 밟으신 거죠, 그냥. 밟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밟았냐면요. 빡! 아니, 진짜 이게 뒤집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액자니까 유리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뒤집혀 있었고, 제가 이렇게 걷다가 리듬상 밟아야 되는 위치에 걔가 있긴 했어요. 변명해 가시는 거. 변명, 보통 그럴 때는요. 피해가는 게 인류거든요. 네, 그래서 인류 이거를 종족은요. 정말 그거 이렇게 밟으려는 순간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내가 밟으면 이게 유리가 깨질까? 옆으로 그래서 내가 발을 돌려야 할까? 이게 정말 찰나의 순간에 되게 분명히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 몸무게를 온통 실어도 깨지지 않을 거야. 아니, 그런 생각은 저 안에 못했고 내가 이걸 밟으면 깨질까? 그래서 내가 옆으로 발을 해야 할까? 하지만 나의 리듬감은 이미 여긴데 그래서 딱 밟았는데 뽁! 정말 그래서 남편이 이게 왜 깨졌어? 내가 밟았어. 남편분이 왜 밟았어? 아니, 정말 그때 그 표정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러니까 신혼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결혼 사진 같은 걸 밟는 사람이 오자마자 깨뜨리면 그게 무슨 기분이겠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 이해 안 됩니다. 이해 못 하겠어요. 제가 그 무렵에 또 한 가지 사고를 쳤는데. 이거 지금 다 얘기해. 어, 예. 네. 아, 우리 남편이 갑자기 불쌍해지네. 3번 뭡니까? 3번. 아, 3번은 그때 네.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신혼이니까 너희 김치를 해다 주시겠다고 김치를 해주셨는데 네.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아, 보통 그죠? 어머니들 김치 많이. 진짜 너무 무거운 양이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새로운 신상 김치통이라고 주셨는데 그게 위에 뚜껑에 이렇게 달린 잠깐만 뚜껑에 손잡이가 달린 김치통이었어요. 네. 저희 그때 집 구조가 알겠다. 예, 베란다 쪽에 그 냉장고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베란다를 문을 열고 얘를 가뿐하게 들어야지 했는데 가뿐하게 들다 손잡이만 들었어요? 예, 문지방 있는데다가 제가 그걸 완전히 다 쏟아버린 거예요. 아, 손잡이 들고 있는데 그 위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네. 아, 짱이다 진짜. 남편이 그거 죄다. 그거 문지방에 있으면 되게 닦기 어렵거든요. 갑자기 슬프시네요. 아, 진짜 이해됩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 잠깐 찰나의 순간에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김치통인데 내가 이것만 잡으면 보니까, 혹시 쏟지 않을까? 보니까 이분이 찰나에 해야 될 생각은 다 해요.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홍란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정신 없다. 기억이 나. 제가 안양에 살 때예요. 네. 당시 참고로 제 나이는 8살이었던 것 같아요. 9살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델몬트 오렌지 주스 유리로 된 되게 큰 오렌지 주스 유명했죠. 아시죠? 네. 무겁죠. 그걸 네. 사가지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네. 비닐봉다리 넣고. 찰나의 순간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퉁 하고 주면 이 비닐봉지가 견딜까? 네,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델몬트 오렌지 주스는 아스팔트와 만났죠. 어떻게? 저도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쵸, 이해가 가시죠. 8살 때의 내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이제 29년 전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나이를 속이고 있고요. 28년 전이네. 아, 여러분. 홍난지 누나와 함께. 아, 나 빨리 오늘 넘어가겠다. 자, 오늘의 근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완전 제대로 건졌다. 아, 저는 지금 이종봉 교수님의 흑역사를 캐려고 했는데 왜 내가 다 불었지? 아, 모르겠는데요? 어. 저 오늘 그 흑역사 1부 1, 2, 3번 나왔거든요. 각각에 잘 걸맞는 BGM이 깔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 너무 행복하다. 오늘 저의 피로가 다 날아가네요. 어, 지금 피로가 쌓이네요. 지금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전반적으로 약간 작아지셨어요. 작은데 더 작아졌네요. 네, 쪼꼬미가 됐어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마감하시느라 지금 새벽 한 3시 되셨죠. 되게 피곤하셨을 텐데 지금 홍남주 선생님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아, 네.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괜찮다. 여러분 뭐 마감하다가 힘들면 뭐 짜장면 시켜놓고 비닐랩 위에다 간장 붓는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 남은 뭐 컵라면에 찬물 붓고 운다거나 뭐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떠올릴 이름이 생겼죠. 홍난지. 중립교 궁금할 수 있죠. 자, 오늘은요. 아, 너무 신난다. 오늘은요. 이런 분이 이럴 분이 아닌데 바쁘신 분입니다. 네, 저희가 맞습니다. 듣다가 꿀잼이 돼가지고 못 모셨네요. 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어쩌다 보니까 또 저하고도 거의 근 8년, 9년? 거의 10년 정도의 시간 서로 알고 지냈던 친한 동료 작가님이시고요. 여러분들께는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팔방미인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작가님. 맞아요. 바로 보면도 괜찮아요? 아, 예, 괜찮죠. 최종호 호랑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일단 네. 저하고는 오래 알고 지냈지만 여기 옆에 계신 분하고는 초면이실 텐데 그쵸. 오늘 잠깐 근황을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이거 뭐 흑역사를 좀 캐는 방송인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전혀 네. 전혀.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제가 그럴 만큼 그랬군요. 아니에요. 네. 호랑 작가님. 예, 흑역사가 있다면 네, 예. 거의 제가 알 텐데요. 그렇죠.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예. 다 인터뷰 끝날 때쯤은 진짜 멋진 작가님으로 딱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물론 본인이 그렇지 않은데 포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상당히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호랑 그렇죠? 작가님에 대한 예. 간략한 소개를 어떻게 뭐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소개라고 하시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 셀프로요? 네, 셀프 좋죠. 셀프로 감사합니다. 해주실래요? 아, 아니요. 네, 소개해 주세요. 지금 홍난주 선생님 얼굴이 말년이 그림자로 바뀌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호랑 작가님의 제가 프로필을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호랑 작가님은 성공에 대해 디지털 콘텐츠 학과 출신이시라네요. 네. 자, 그리고 2007년 웹툰 천년 동화를 통해서 데뷔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여러 애니메이션이나 그리고 게임에 관련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거라면 나중에 수정이 되겠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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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후에 2011년에 네이버 웹툰 옥수역 귀신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셨잖아요. 네. 갑자기 튀어나오는 귀신으로 모든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 오늘 그 얘기 해야죠. 네, 네. 그 주인공이십니다. 와. 와. 자, 어떻게 호랑 작가님? 예예. 예. 그 어떻게 작가님 본인의 목소리로 독자님들께 네. 인사 한번 해주시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호랑 작가고요. 네, 요즘 그냥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와. 네, 그리고 사업체를 뭐 만들었는데 사실 좀 몇 달 됐는데 고사장. 예, 외부에 공개는 아직 안 했고요. 네네. 아. 예, 물론 그냥 제 작품하는 스튜디오고. 네. 예, 뭐 그거 외에도 이제 VR이 요즘 대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컨텐츠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시고. 그렇죠. 네, 몇 년 전에는 게임도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 예. 반하냥. 예, 반하냥. 예, 그것도 뭐 얘기 해도 되나요? 다? 다 해도 되죠. 아, 그래요? 예. 이게 신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너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형, 저 게임 만들었어요. 보니까 당 혼자서 집에서 만든 건데 그냥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다른 게임보다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래픽도 그렇고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그래픽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네. 이제 최후의 반환향이었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성원을 해주셔서 진짜 많은 분들이 20만 다운로드를 진짜로 예, 예. 대박. 그래서 예, 뭐 그렇게 많이 뜰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는데 네. 이제 반응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니 게임이지만 좋은 성적 내고 있고 사실은 그 뒤로 미니 게임이라서 딱히 업데이트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올려놓고. 어 요즘에 뭐 자잘한 광고 수익 정도 들어오는 정도로 아유 짱이다. 예. 예. 그 전에도 예예 막 수상 스키 타는 게임 같은 거 취미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막 보내주거든요. 아 진짜요? 그냥 집에서 혼자서 사컷 만화 그린 것 같은 듯한 톤으로 만들었다고 저에게 던져주는데 하나같이 그냥 돈 주고 사는 게임들이에요. 대박. 아, 신기한 사람이에요. 아, 그... 아 진짜. 예. 좀 많은 그 스키 게임도 사실 수상 스키 게임은 이제 제가 종범이한테 뭘 보내줬었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트 스키 타고 가면서 동전 먹는 게임. 아 맞아 그 그건 이제 회사 프로젝트였어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당시 이제 산업 기능 요원으로 제가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슬픈 단어죠. 예 이제 군대 대신에 네. 예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일을 사실은 게임 회사는 아니었다. 원래 웹 에이전시 회사에서 그렇죠. 예, 웹사이트 회사였는데. 그거를 좀 얘기하기에 좀, 예, 좀. 모든 사람들이 퇴사하고 싶어 하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산업기능이에요. 예, 예. 아무튼. 거기서 만드신 거군요. 거기서 만들다가 개발이 중단이 된 게임이죠. 사실은 그 웹 쪽 회사다 보니까 그 어차피 그 회사는 지금 망했어요. 예. 슬픈 얘기 폐업이 됐으니까 네. 뭐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해서 네. 예, 살짝 얘기 드리자면은 그때. 그때 웹 에이전시에서였는데 웹사이트 구축하고 이런 회사였는데요. 예, 저도 원래 그쪽으로 이제 고등학교도 웹 디자인과를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예. 웹 쪽으로 조금 이제 개발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였는데 네. 갑자기 그때 이사님이 야 요즘에 모바일 게임이 뜬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오셔서 왜 이렇게 요즘에로 시작하는 어른들의 얘기는 다 하나같이 끔찍한 결말을 보는 건가요? 그지 않아요? 요즘에 어쩌고저쩌고 네. 대부분 새드 엔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시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하고 싶어 하시니까 딱히 이제 근데 게임을 저희가 만들려면 게임 개발자들이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네. 그렇죠. 게임 개발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력 구성은 전부 다 웹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죠. 또 기존의 작업을 했던 것들 보니까 이제 그 영어 교육 앱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게임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예. 뭐 게임처럼 뭐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영어 교육 앱인데 게임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게임 개발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이걸 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해. 나에겐 아직 너가 있어. 회사 이렇게 경력을 막 말씀을 하시면서 아저씨 불안해집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게임 회사였다. 게임을 예전에 만든 적이 있었다. 네, 그 정신을 네가 이어받는 거야. 네, 그래서 근데 왜 게임 개발자가 없죠? 네, 이제 회사 경력 이제 양력을 딱 봤어요. 근데 네. 정말 게임 만들긴 했더라고요. 주로 플래시 게임 네네네네. 그런 위주로 이제 그런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좀 게임회사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때 그 게임을 만들었던 개발자라도 남아 있으면은 도전해 볼 만한데 그분들은 다 퇴사하시고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모바일 앱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게임회사를 다닌 경력은 있었지만 네네네. 그게 2006년인가 그래요 10년 전이네요 2006년인데 그때 당시 뭐 이렇게 과거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웃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디테일한 걸 듣고 싶었던 건 아닌데요. 아 그래요? 상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뭐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죠? 그다음 2006년에 버디버디라는 메신저가 유명했죠. 유명했죠. 예, 근데 거기서 버디 게임즈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예, 자회사로 게임도 서비스를 하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 회사에서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반년 네. 동안. 그게 제 유일한 게임 회사 경력이었어요. 네. 당시로서는 너 게임 만들지 않았냐? 아 그럼 물론 게임을 만들었었죠. 하지만 네, 모바일 게임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PC 게임이었어요. 군대인가요? 미대나 때문에 예. 군 좀 거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로 미니 게임. 네. 그러니까 항상 접근을 할 때 처음부터 큰 걸 접근을 하면은 그렇죠. 예, 언차티드 하나 만들어봐.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이사님은 좀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이제 좀 RPG 게임이나 이런 네. 것들이 뜨니까. 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제 저의 제 입장에서는 그걸 설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지금 개발자는 저 혼자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개발자는 혼자고 나중에 인력을 뽑는다 해도 RPG를 만들려면은 그쵸. 좀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예.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라고 하니까 괜찮다. 투자를 받으면 된다. 아니요. 당신 말고 제가요. 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네네. 예. 딱 2개월만 달라. 2개월만 주면은 제가 만들어 내겠다. 아니, 미니 게임을 미니 게임으로 그래도 팀원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학습하면서 대단하시다. 예, 좀 이제 효과 좀 이제 손발을 맞추는 작업을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손발을 맞추면서 조금 이제 간단한 게임이라도 하나 이제 손발 맞추는 개념으로 하나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2개월을 못 버티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개월을 그 못 기다려 주세요. 그분들은 못 기다려요. 몰라요. 그래서 네가 만들어 봐야만 하고 싶은데 예, 진짜 막 회사에서 밤을 맨날 새고 예,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던 게 참 상업적인 게임이었어요. 제트스키인데 제트스키 걸즈라고 맞아요, 맞아요. 비키니를 입은 캐릭터들이 그래서 네. 얘가 이런 취향을 아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얘에 대해 참 많은 걸 이해하게 되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회사 수수께끼 끼는 모두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비행 네. 모델이라고 하죠. 예, 근데 좀 이제 수영복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 게임에서 수익 모델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그런 쪽도 이제 회사 쪽도 신경을 쓰고 미니 게임으로 하되 좀 여러 가지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또 계속 옆에 회사에서 막 들려오는 소문들 막 이런 걸 들으면 이제 이사님이 항상 맨날 이제 흔들리시죠. RPG를 만들어야 된다. RPG를 해야 된다. 아, 그 NPC군요. 그래서 네. 클릭하면 그 대사를 내뱉는 마을 촌장이 있잖아요. 클릭하면 오, 자네는 전설의 용사인가. 또 클릭하면 또 그 말하고 그런 캐릭터였구나. 용사여 깨어나라. RPG를 깨어나라. 네네네. 그래서 그때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니까. 나 그때 한번 밥 사주러 갔었잖아요. 회사 네. 앞에. 그때 기억이 나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와 그때. 나 돈까스 사주면서 울 뻔했잖아. 호랑아 이러면서. 네. 그때가 그때군요. 네. 그때가 그때죠. 사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사님의 방향은 틀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그 사 대상. 이 한 명 있다면 그건 호랑은 맞아요. 그쵸. 왜냐면 한 명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면 호랑 작가가 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게요. 이것 보세요.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게임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는데 심지어 밤을 새는 성실함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말년에 가는 곳이 웹툰 작가죠. 지금 웹툰 작가가 되었어요. 아니 사실 그건 이제 병특하면서 한 거라서 웹툰 작가가 된 이유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하루빨리 웹툰 작가로 복귀를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되게 불안해하셨던 예. 기억이 나요.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는 또 과거로 돌아갈 텐데 아주 어렸을 때로 또 돌아갈 텐데 잠깐 근황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게임을 만드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웹툰과 접해 있지만 또 웹툰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 하나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간단하게만의 따옴표를 쳤습니다. 네, VR 만화를 만들 수 있는 제작 툴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걸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이제 저는 주로 개발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네이버 웹툰의 도움을 받아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어요. 저 너무 궁금해요. VR 웹툰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만드신다는 게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그려지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 VR 웹툰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일이라고 생각해요? 호랑 작가가 툴을 만든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냥 괜찮은 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진짜 했어요. 제 안에서의 너는 그렇다 호랑아. 네, 아니 믿음은 가죠. 진짜로 뭐든 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제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된 이유는 오늘 인터뷰 내내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보여준 각종 말도 안 되는 그 기행들. 그러니까요. 저는 두 달 만에 그 모바일 게임을 만드셨다는 것도 저는 너무
근데 그, 이거 사실 이런 두 달 만에 만든 건 아니었고 프로토타입 수준이어서 아무리 네. 그래도요. 아니 제가 네. 같이 사는 분이 게임 하시는 분이라 네, 네. 좀 그게 얼마나 같이 사시는 분 누군가 했네 또. 네. 힘든다고 아, 계속 분? 얘기하거든요. 네. 정말 힘든 저 게임 업계는 힘들죠. 예, 힘들죠. 네. 예. 사실 게임 쪽이나 웹툰 쪽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구석이 되게 많아요. 얼마가 예. 들어가냐랑 몇 명이 예. 동시에 힘드냐가 다를 뿐입니다. 웹툰은 네. 한두 명 힘들고요. 그 게임은 여러 명 힘들고. 개발자들의 여러 레벨이 있는데 예. 게임을 프로그래밍하는 개발자는 그중에서 최상의 레벨이라고 탑죠. 예, 탑죠, 저희 탑죠. 예. 저희 그 합숙하시는 분이 늘 얘기해서 이렇게 아 개발자 구하기 너무 어렵다고 이런 그럼요. 얘기를 늘 했거든요. 제 아내도 개발자거든요. 아. 비전공 개발자인데요. 그 말 비슷하게 했었어요. 네. 내가 하는 개발은 그냥 이렇게 사이트 관리하고 네. 에러 잡고 이런 거라면 게임을 만든다는 거는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가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 2008년 7년경 카툰 부머 당시에 있었죠. 맞아요. 예, 지금도 있죠. 예, 지금도 있죠. 예, 지금도 있는데 그때 작가 모임에서 만난 것 같은데 2008년? 2009년? 예, 그 정도. 2008년이었어요. 2008년인가요? 2008년 예. 겨울이었고요. 예, 아직도 기억해요. 아, 처음 호랑 작가가 왔을 때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정말 그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천녀 유혼. 장구경? 천녀 유혼의 장구경 딱 하면 하얀 서생이잖아요. 그쵸. 카툰 부모의 그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뭐 술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진짜 하얗고 너무 뽀얗고 이쁘게 생긴 소년 하나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개발자인데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첫 인상은 천재 미소년? 그런 적이 있었죠 옛날에. 그렇게 기억하는 적이 같아요. 예. 지금 뭐 미청년인데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굵직한 일들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들어보기 위해서 대동여지도 프로젝트 롱터뷰의 포맷대로 네. 최종호 작가님의 어린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아, 예. 작가님도 처음부터 만화가나 웹툰 작가를 염두에 두신 어린 시절을 보내진 않았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는 물론 웹툰이라는 개념이 좀 없었고요. 그렇죠. 예, 웹툰도 없었고 만화가가 꿈이었던 시절도 잠깐 있었는데 그래요? 예,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뭐 애들하는 낙서 수준이고요. 뭐 정말 어렸을 때 그래도 만화 책이라고 A4용지에 막 거의 색연필로 그려서 그런 수준이었고. 그게 몇 살 때인데요? 정말 어렸을 때요.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1, 2학년 이때 예, 3학년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하는 얘기인데 그때 네가 만화를 그려왔는데 정말 웃겼다. 만화가. 네, 그 당시에 파워레인저라고 TV에서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네. 그쵸? 그때 제가 멍청이 파워레인저라는 만화를 그렸었대요. 심지어 네. 패러디물. 네. 2차 창작.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빨간색 연필로는 주인공 레드를 그리고 그리고 주황색밖에 없었나 봐요. 빨간색 주황색 캐릭터가 있었고 네네. 이제 적으로 나온 게 그 당시에 이제 김일성. 아 반공 정신. 네. 대박이다. 네. 저희 나이 저랑 비슷한 연배잖아요. 예예. 저도 그 약간 동생인데 예. 비슷했죠. 많이 동생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많이 동생 아니에요? 그런가? 아니 조금 비슷해요. 네. 네 비슷합니다. 그 누나 왜 그래요 누나? 누나랑 나보다 살 훨씬 적게 나거든요. 아주 네. 네. 죄송합니다. 아주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TV에서 막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나와도 항상 적은 네, 김일성. 아, 그 당시 또리 장군 만화 네, 기억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꼭 북한군은 돼지로 표현했어요. 네. 애니메이션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만화에서 이제 김일성이 뒤에 혹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얘기해도 되나? 네. 네. 혹이 터져서 죽는 네, 바늘로 찔러서 오, 진짜요? 초등학교 네. 저학년이 예. 네, 그런 걸 그렸었는데 어렸을 때 그 네. 뒤에 애국보수였군요. 완전 장난 아니죠. 애국보수 예. 10세, 아니 9세, 11세. 지금 욕하신 거예요? 아니 깜짝이야. 아닌가? 아니 애국보수 10살 아이. 아, 저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진짜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애국보수 10살 아이. 예. 그래서 근데 그 뒤로 얼마 뒤에 정말로 김일성이 사망을 했어요. 아, 예. 그때 그 시간이었구나. 예. 충격은 받진 않았는데요. 내가 만든 만화가 데스노트인가? 그러니까. 데스노트네. 그런 시절을 보냈군요. 네. 근데 그때도 만화가를 꿈꾸진 않았다고요? 그런 만화 그리면 주변에서 네. 되게 재밌게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이상하게 좀 집에서 약간 강요하는 게 있었어요. 너는
꿈이 뭐냐 이러면서 당시에 뭐 만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좋아하시진 않는다 정도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죠. 약간 이상하게 과학자를 강요를 하시는 그런 뉘앙스? 아, 부모님이 뭐 관련된 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예. 좀 아, 나중에 과학자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예, 약간 그쪽으로 약간씩 강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예. 아이들 꿈 하면 절반은 과학자 절반은 맞아. 대통령 예예 예. 그 사이에 좀 만화가 있지만 요즘 이공계가 그래도 아 자꾸 마음에 걸린다. 잠깐만요 여러분 자꾸 마음에 걸려 진행을 못하겠다. 저는 절대로 홍란진 선생님께 누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고요. 그런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자 진행하죠. 이미 상처는 내 가슴 속에 100만 번의 바늘로 콕콕콕콕콕 실제로 보잖아요. 제가 한 두 배 나이 먹은 거예요. 진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진행하죠. 아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로 약간 그 넛지라고 하죠. 부모님들이 살짝 이렇게 예. 팔꿈치를 찌르듯이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뭐 그 뒤로는 사실 그 취미로만 그린 거예요. 취미로만 그렸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 네. 아버지가 그 당시에 기업은행을 다니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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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근데 회사에 그 은행에서 직원들 쓰라고 네. 컴퓨터를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런 게 있군요. 예, 당시에 노트북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머나. 예, 486 노트북이었어요. 삼성 거. 예, 근데 보통 디스켓 들어가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노트북도 진짜 옛날 노트북 보면은 터치패드가 없고 그쵸. 트랙볼이 달려 있어요. 맞아, 맞아. 예, 그런 노트북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컴퓨터를 잘 못하세요. 예, 그러니까 집에 가져오셔서 장난감처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냥 몇 살 때요? 열 살이요. 네, 열 살. 예, 초등학교 3학년 10세 예. 아동. 계속 10세가 나오는데 10세 아동에게 예. 노트북이라는 것은 예. 우주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그거를 아버님이 네. 그래서 486이었고 아직도 사양이 기억나요. 네, CPU가 50메가헤르츠였고요. 486이면 AT, 아, 진짜 옛날이네요. DX2였나 그래요. 50메가헤르츠였고 램이 4메가가 달려있고요. 4메가. 네, 노트북이라서 하드 용량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네, 50메가 그 정도였고 제가 처음 갔던 게 286XT였거든요. 아, 역시 연배가 조금 있으시니까 몇 년 차이 그 당시에 몇 년 차이면은요 나는 286 쓸 때 호랑 작가는 486 쓸 때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 노트북을 이제 주셨는데 사실 노트북이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사양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고 일단 뭐 CD롬이나 이런 멀티미디어적인 사운드 블라스터도 안 달려있고 하다 보니까 게임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기에도 힘든 그 당시 업무용 게임, 컴퓨터죠. 업무용. 그 당시 게임은 뭐가 예. 있죠? 뭐 원숭이사의 비밀 아직 안 나왔나? 나왔죠. 나오고 나왔지만 제가 그런 걸 받을 경로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컴퓨터가 모뎀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노트북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 당시 예.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자판 예. 게임이었어요. 예. 타자 게임. 그래서 인터넷 때는 친구네 집에서 그 디스켓에 네. 예, 게임을 복사해 가지고 가져오고 천지스리 예. 천지를 먹다 예. 이런 거 이때죠. 뭐 당시에 뭐 연걸전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추억이다. 사실 그 게임을 갖기 전에 네. 게임을 갖기 전에는 그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분해와 조립밖에 안 되죠. 이제 그나마 윈이라고 치면 윈도우로 진입이 되는구나. 윈도우 3.1은 도스에서 이제 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윈도우 3.1을 딱 들어. 그래도 그게 GUI니까 좀 저 어린 시절에는 편하다고 느꼈었나 봐요. 저 때랑 진짜 많이 나네요. 저는 GW 베이직 세대라서 예. 기본 코딩을 학교에서 배운 첫 번째 예. 세대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접속해서 한번 보고 접속이란다 운영체를 켜서 보고 당시에 그거 뭐 페인트라고 있죠 그림판 예전 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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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그림툴 네. 네. 그걸로 페인트. 일부러 이제 미로 같은 거를 그려서 네. 스스로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와, 게임이 대단하시다. 없으니까 보드 게임처럼 네 그래서 거기다 그림판으로 그려서 캐릭터를 이제 선택 툴로 잡고 그거를 미로 벽에 닿으면 죽는다 하면서 이렇게 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그걸로 막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혼자 논 거죠 혼자 논 거죠 우와. 혼자 놀기에 진짜 달인이었던 게 이제 그 컴퓨터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도스에 또 이제 도스 6점이에요 그 큐베이직이라는 게 기본으로 포함돼 있어요 베이직이 큐베이직, 네. 예, 예. 기본으로 포함되는데 그 큐베이직 켜서 이걸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그 라인2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라인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가 아주 있는데. 섬세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군요. 우와, 아, 예. 되게 좀. 그럼 어떻게 아셨어요? 라인. 그게 하면... 저희 쿠누나가 알려줬어요. 아. 역시 네. 영웅의 플롯이죠. 조력자가 등장할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쿠누나가 특이한 게 그 당시에는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컴맹이 되어 있더라고요. 컴맹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말 너무 슬프다. 네. 그러게요. 이게 천재들이란. 당신이 컴퓨터를 잘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아니 정말로 컴퓨터 못해요. 그냥 일반인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큐베이직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컴퓨터랑 좀 가까워졌었어요, 정말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동안. 예, 너무 가까워지고 아 정말 재밌는 세상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뭐 한없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네. 네. 초등학교 저학년 몇 그게 지금 3학년 컴퓨터랑 쭉 친해지는 기간이 초등학교 내내 거로 이어진 거군요. 예. 그러다가 아, 그 컴퓨터를 도저히 쓸 수 없는 단계까지 왔죠. 한 워낙 컴퓨터 발전 속도도 빠르고 그쵸. 당시에는 그렇죠. 한 다음 날 못 쓰게 되죠. 예,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고 싶었어요, 너무. 예. 근데 저한테 없으니까 친구네 집에서 맨날 친구네 집에 가면은 그 당시 친구 이름 아직도 기억나는데 만영이라고 걔네 집에는 만영 씨 잘 계시죠? 네. 예, 연락 끊긴 게 돼서 그렇겠죠. 예. 그 대우 코러스라는 그 1차원 컴퓨터가 있었어요. 네. 코러스 홈이라는 옛날이다. 네, 정말 옛날이죠. 그그 네. 그 컴퓨터는 PC 통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드디어. 세상을 봤죠. 드디어 이제 천재가 확장기를 맞이하게 되는 네. 때가 오는데 사실 신기해요. 그 친구네 집에 맨날 놀러 갔어요. 저도 컴퓨터 어렸을 때 컴퓨터가 예. 있었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은 게임을 어떻게든 받아서 해보려고 예. 하면서 콘텐츠 쪽으로 빠졌으면 예. 또 호랑 작가님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는 새로운 세상 자체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그러게요. 되기도 예. 다 달라요. 그러세요. 그렇게 자, 여러분 지금 함께 만나고 계신 분은 그 웹툰 작가고요. 저희 롱터뷰가 항상 이래요. 예. 웹툰 작가를 불러서 앉혀놓고 있는데 웹툰에 대한 얘기가 한참 되나 네, 다른 얘기만 하고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IMF 갔어요. 97년. 예, 우리 세대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예, 예. 시기죠. 예. IMF 갔는데 당시에 아버지께 아버지가 이제 명예퇴직을 예, 은행에서 차장까지 하셨는데. 아이고야.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예. 나오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누나가 두 명 있고 저 이렇게 있고 있으니까 제가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 불러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좀 일이 안 좋게 돼서 네네. 퇴직을 할 것 같다. 아버지가 그때 처음으로 우셨어요. 네. 그때 네. 많은 아이고. 아버님들께서 네. 가족에게 돌아와서 울던 나날이죠. 기억납니다. 네. 전 국민이 아플 때였죠.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좀 이제 복수심에 불탔다고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예. 복수심, 세상에 대한 복수심.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은행을 사버릴 거야. 5학년짜리가. 네, 조금 당시에는 조금 네. 철이 없었죠. 아니요. 아니 그래도 네. 정말 근데,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행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 너무 큰 갑자기 그 낙찰. 네. 큰 깨달음이네요. 아, 은행은 소유할 수 없는 거. 네. 어지간히 벌지 않는 이상. 특히 기업은행은. 잠깐 눈가가 촉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너무 갑자기 빵터졌어요. 은행은 소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아, 네. 그렇죠. 어린 마음에 정말로 사고 싶었는데 사서 이제 아버지를 자른 사람들을 다 내가 잘라버리죠.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 은행. 못 갖게 됐어. 못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네. 거기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이사를 가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광주에서 살았죠. 굉장히 감성이 예민할 때잖아요. 예. 그러게요. 네. 조금 거기서 사는데 그때 광주로 간 이유는 저 이모 집이 그쪽에 있어서 예. 좀 연고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같이 지내자. 예. 그래서 그쪽에 갔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꽤 크죠. 예. 그때 그 시기에 전학은. 예. 그렇죠. 네, 그때부터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어요. 오. 컴퓨터실인데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보다
맞아, 광주에 맞아. 있는 초등학교가 네. 컴퓨터가 훨씬 더 좋고 맞아, 맞아. 네. 어, 너무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 아직도 그 초등학교를 잊지 못하는 게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교육을 초등학교 때 진짜요? 예, 했었어. HTML 교육을 했었는데 나무 웹 에디터 이때 아니에요? 예, 예, 나무 웹 에디터요. 맞죠? 예, 맞습니다. 아, 그게 HTML 기반입니까? 예, 그렇죠. 예, 기반이죠. 네. 그래서 어, 홈페이지를 만들고 뭐 3D 글자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나오기 오. 시작하는 좀 기술적으로 확 올라가던 시점이어서 홈페이지를 그때 만들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다른 애들보다는 그래도 어렸을 때 컴퓨터를 많이 만져봤잖아요. 그럼요. 완전 다르죠. 예, 그게 크다 보니까 다른 또래 애들보다는 좀 이제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모르면은 종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 선생님도 몰랐을 거예요. 네. 아, 그 당시 어른들이 네. 컴퓨터 스트레스 진짜 컸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컸대요. 네. 주판을 튕기던 분들이 네. 로터스나 엑셀이 나왔을 때 그 충격. 네. 근데 직원 100명이 할 걸 한 명이 그냥 몇 분만에 하니까 예, 예. 배우는 배워야는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쵸. 그때 아들 딸한테 네. 사주고 배우겠다는 아랫바들이 네. 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 세진 컴퓨터라는 게 있었어요. 네, 압니다. 기억납니다. 예, 예, 지금 부도난 기업인데. 그렇죠. 예, 아, 기업의 흥망성쇠에 꽤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항상 소개 끝에는 지금은 망했다. 뭐 이런 걸 하나 붙이세요. 내가 꼭 저 회사를 사야 하므로. 네. 이미 그때부터 기업 인수합병과 그렇죠. 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네. 폐업에 관심이 많은 거 보니까 지금 기업 대표 회사 사장인 것 같네요. 네. 네. 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망한 세진 컴퓨터. 예. 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아버지 나 컴퓨터 좀 사달라고. 오. 예. 정말 컴퓨터 좀 사달라고. 이 컴퓨터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내가 뭘 하려면은. 내가 기업은행을 살려면 이게 필요하다. 투자를 네. 한번 해주시고요. 그때 아버지가 되게 힘드셨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힘드시기죠. 네. 근데 그렇죠. 컴퓨터를 정말 좋은 걸 사주셨어요. 어머나. 네. 아버님 마음이 지금 전달되면서 아, 짠하다. 네. 아, 얘한테 이건 필요하다. 그 당시에 샀던 게 세종대왕 98이에요. 오이구야. 예, 그러니까 세종대왕 98. 세종대왕 98 모르세요? 몰라요. 야. 그러니까 세진에서 나온 컴퓨터들이 좀 좋은 컴퓨터들은 세종대왕 브랜드가 붙고 탑티어 탑티어. 예, 그 다음 게 진돗개가 붙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진돗개는 아는데. 어, 아세요? 예, 예. 예. 아, 그게 B급. 세종대왕. 예, 보급형과 이제 고급형이 그쵸. 그런 식으로 나뉘는데 그 당시로서는 작업용 컴퓨터였어요. 세종대왕이. 그렇지. 프로페셔널한. 예, 200만 원 넘는 당시. 당시 그 당시 엄청 비쌌어요. 그쵸.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한 800, 900 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 와, 당시에 펜티엄 2. 네. 아직도 사용이 기억이 나요. 333메가헤르츠. 네. 64메가램. 와, 엄청난 64 메가램. 64 메가. 왜요? 저도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제가 사용하던 그 펜촉 종류나 즐겨 쓰던 스크린톤 메이커 다 기억하잖아요. 아, 진짜요? 몇 라인? 60 라인짜리 레트라 세트 기억하잖아요. 컴퓨터 키드에게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 나 그때 무슨 사양을 썼다. 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97년도에 처음 샀던 컴퓨터는 그냥 삼보 컴퓨터였다. 아, 예. 끝. 네. 저도 최근에 샀던 컴퓨터들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렸을 때 기억은 그렇게 좀 각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홍란 네. 선생님은 대신에 이제 중립 기어가 뭔지 알게 되셨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네. 웃긴 거였구나. 아, 사실 놀리려고 그러는 거죠. 어, 저는 진짜 정말 호기심이었는데 사실 부끄러워서 아직까지 공개는 못했었던 거예요. 연령 대비 상식 이렇게 보면은 웃긴 거긴 한데요.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네, 아 그런 아, 좀 그래 보이기도 했구나. 죄송해요. 갑자기 급 진지하니까. 아니 진짜 아니 정말 그냥 단지 호기심이었는데 아, 이 얘기를 계속 할수록 뭔가 수렁에 빠지니까 빨리 빠져 나올까요? 그게 학자로서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로서의 DNA. 마찬가지로 그 당시 예. 호랑 작가님이 그런 이게 사실 재밌는 거거든요. 예. IMF가 없으면 없었다면 예. 그러게요. 한국 근현대사가 나은 작가거든요. 그렇네요. IMF 없었으면 예. 광주를 안 갔을 거고요. 맞아요. 세종대학 98을 못 만났을 텐데 그 당시 그런 학생에게 세종대학 98은 거의 뭐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 수트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컴퓨터 사러 갔는데 네. 예. 어 아직도 그 컴퓨터 판매 직원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뭔데? 눈탱이 안 쳤어요? 네, 아, 거기는 그 세진 컴퓨터랜드의 그 모토가 조금 눈탱이 없이 정가로 판매하는. 기억난다. 예, 예. 정가로 예. 판매하는데 정말 좀 좋은 컴퓨터 싸게. 예, 좋은 컴퓨터 싸게. 예. 그런 모토라서 정가대로 팔았어요. 거기. 아, 감사하네요. 예. 예. 사실 감사한 건 그건 아니고 예.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몰랐던 시절이니까. 그쵸. 근데 어, 그 당시에 천리안
천리안 혹시 아시나요? PC통신? 예. 아, 당연하죠. 당연히 알, 아시겠죠. 네. 제 사춘기가 이제. 천리안 뿐입니까? 저, 제, 제, 뭐, 저희 반 친구들, 뭐. 네. 전화비 90만 원 장난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 네. 그때 컴퓨터를 살 때 그 직원분이 천리안 98 CD를 네. 어, 한 20장 정도로 주셨어요. 왜, 왜 그 어? CD를 한 장만 안 주고 20장을 줬냐면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터 이런 거예요? 아니, CD에 그 무료 사용권이 붙어 있어요. 코드가. 아. 예. 그러니까 CD 한 장으로 한 달을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20개월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진짜 그렇죠? 좋으시다. 예. 어차피 거기에서는 남는 거고. 예. 그래서 알아본 거죠. 아, 알아본 건 아니고 이게 미래의 기업은행 살례다. 천재 소년이 왔다. 그냥 천재다. 그냥 비싼 컴퓨터 사니까 아. 서비스로 뭐 줄 거 없고 그냥 그쵸. 그 통신 CD나 많이 주자 그래서 일종의 서비스인데. 네네네. 예, 그래서 어 아이디를 그걸 하나를 만들면 한 달을 쓸 수 있으니까 아, 예, 한 달 쓰고 버리고 한 달 쓰고 버리고 이런 네. 식으로 20개월을 천리화를 공짜로 썼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리안을 열심히 쓰면서 그때 어 좀 세계가 확장되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이제 PC통신을 통해 접속을 하면서 전화 접속이지만 접속을 하면서 어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고. 그쵸. 인터넷을 몇 년도죠 그때가? 98년도요. 98년도에 인터넷을 했다는 게 예. 남들보다 확실히 몇 년 앞서가 있는 건데 그게 그럼요. 되게 큰 차이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 천리안 CD가 다 떨어질 무렵에 그치. ADSL 열풍이 그쵸, 그쵸. 초고속 인터넷 예, 두루넷 막 깔리고 예, 하나로 ADSL. 통신 예. 뭔가의 악자지만 말하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 그 당시에 어, 이제 인터넷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면서 어, 좀 이제 외국 사이트에 많이 접속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김대중 정부의 덕을 봤네요. 예. IMF와 김대중 정부가 낳은 작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현대사와 함께하는 근현한 근현대사를 쭉 가는 느낌인데 예. 그렇게 되면서 아 정말 이 세계는 사실 집 밖에서 나가 노는 것보다 컴퓨터 인터넷 세계가 더 저는 재밌었어요. 예, 아, 정말 재밌는 세상이 많구나. 아, 이런 세상이구나. 기억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예. 가서 처음으로 PC 통신 들어갔는데 채팅이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예. 너무 설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때 맞아요. 거기에 예. 이제 그 내 친구의 누나 아이디 들어갔거든요. 아이디 이름이 여치사랑이었어요. 근데 그게 여치사랑?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거든요. 예. 중학교 때 맞나? 고등학교 때인가? 여치사랑이었어요. 막 이제 모르니까 상대방은 대학생 같아요. 여치사랑님은 뭐 여치를 뭐 좋아하시나 했어요. 저는 그냥 알고 보니까 여행 스케치 팬이셨던 건데 그분이 누나님이. 아, 그 모르잖아요. 애니까. 근데 저는 여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부끄럽다. 여치를 네. 사랑한대. 여치 귀엽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여행 스케치. 네. 아무튼. 예. 그 지금 여러분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에게 게러지가 있었다면 최종호 작가, 호랑 작가님은 10대 때 광주가 있. 아야. 세종대왕 공판이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상 예. 넓은 세상을 예. 만났습니다. 예. 잠깐 집에서 끊어서 가죠. 예. 언제나 저희들에게 녹음할 자리를 도움 주시고 계시는 주식회사 위즈덤 미디어 그룹의 저스툰 많이 봐주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네. 저 저스트의 그 중독적인 로고성을 듣고 오셨고요. 네. 자꾸 제가 이거 부르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나한테 그 뭐야? 이러고 물어보길래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부르고 있구나. 자, 다시 여러분들은 웹툰 작가 최종호, 호랑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 컴퓨터 세계 주로 그래픽 분야. 자, 초등학교를 예. 정리하고 넘어가면 네.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려본 적도 있지만 관심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로 네. 컴퓨터와의 만남이 더 큰 시기였다고 하셨어요. 예. 중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그래픽 툴을 만나게 되는데 예. 뭡니까? 사실 그때는 그림을 잘 못 그렸기 때문에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에 흥미가 있었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먼저 배우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컴퓨터로 뭔가를 그린다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일러스트레이터 당시에 왜냐하면 타블렛이 없으니까 마우스로 그릴 수 있는 게 좋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그 선을 이용해서 툴로, 예, 예. 펜툴이랑 예 그런 걸로 그린 것도 좋아했고 그 뒤로는 예 또 이제 원래 그림을 못 그리다 보면은 약간 3D에 관심이 많이 가게 돼요.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더 멋있어 보이는 뭔지 알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네. 당시에 3D 열풍이 불었던 맞아요. 게 맞아요. 예. 플레이스테이션의 출연이었죠. 예. 플레이스테이션 1 시대군요. 예. 95년도가 아마 플레이스테이션이 출시된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좀 파장이 늦게 들어오고 드림캐스트와 예. 세가 세턴과 네, 그 삼국지 시대군요. 예. 아, 그 얘기 또 지금부터 한 3주 할 수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정말 꿈꿨던 게 콘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진짜요? 예. 기업을 사겠다 해서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겠지만 여전히 굉장히 큰 야망이에요. 중학생이. 예. 근데 콘솔 게임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 당시에 개발은. 당연하죠. 예. 어지간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그래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무작정 3D Max 책을. 와. 서점에 가서 중학생이죠? 대단하시다. 네, 중학생 때 3D Max 2.5였어요 버전. 1.5. 제가 그때 샀던 게 예. 만화 프로테크 박무지개 만화 교실이었는데. 예.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책은 네. 그 매뉴얼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때 당시 네. 책이에요. 신기하죠. 그 당시 네. 작법서는요 네. 따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따라 하면 안 돼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네. 너무 그렇죠. 어렵고 무림 비급 같은 네. 거죠. 중간에 괄호 쳐놓고 네가 이걸 따라오면 이대로 된다. 네. 근데 안 말해줘. 교재에 네. 잘 못 만들었을 때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힘든 거구나. 그때 느끼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 예. 네. 그래도 해야지. 네. 그래도 해야지 해서 당시에 뭐 이제 불법으로 네. 네.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무슨 프로그램 받으셨어요? 맥스. 맥스를. 예. 너무 비싸요. 비싸죠. 당시에 1,000만 원이 넘었었어요. 당시에 그렇죠.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기 때문에 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어도비 쪽 제품들도 지금은 싸죠. 월 정액제로 네. 판매한 지가 네. 얼마 안 되고 그전에는 네. 몇백만 원씩 맞아요. 하고 막 그랬잖아요. 돼요. 그 옛날에는 훨씬 더 비쌌어요. 회사들에게 사라고 했던 거라서 네. 아무도 돈을 던지지 못할 겁니다. 예, 근데 그쪽에서도 약간 그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어차피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쵸. 기업에 개인한테는 그쪽에서 오히려 크랙을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닌가라는 소문이도 소문까지도 돌 정도로 네. 관리를 안 했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일부러 뿌리는 것 같은 느낌도 좀 그랬어. 들고. 아, 네. 그랬구나. 네. 네. 그래서 네. 네. 뭐 당시에 그래서 불법에 도움을 받아서 네.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과감하게 불법 사실까지 얘기하는 게스트는 처음인데요. 네.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 같네요. 네. 그때는 근데 너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사안에 되게 예민한 부분을 골라서 찍으시고 계세요. 네. 아무튼간에 네. 뭐 그렇죠. 그 당시 많이들 그랬죠. 그래서 네. 맥스를 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맥스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제 기초 같은 게 없었어요. 사실 전 기초보다는 항상 만들고 싶은 거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대도 않는 툴로 다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보스몹 잡는 거죠. 레벨 네. 1짜리가. 여전히 광주에 있었나요? 예. 이게 재밌는 게 예. 제가 좋아 존경하는 뮤지션 중에 이이연이라고 계세요. 못의 보컬이자 예. 프론트맨 아시나? 이이연. 음악 천재입니다. 그분이 이제 호랑 작가님처럼 어렸을 때 예. 진짜 구식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가 샀던 메탈리카 앨범의 모든 악기를 다 찍어본 거예요. 즉 도구를 얻으면 그 도구를 어린 시절에 얻으면 그 도구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게 되거든요. 전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막 나중에 가서 기초부터 차근히 배워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지금 내가 이걸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도 되게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만화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냥 재미있게 즐기시는 게 좋은데 예. 아무튼 네. 지금은 그 아까 불법 얘기 나와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지금은 맥스나 네. 이런 오토데스크 제품군이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그쵸? 예,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아카데미 버전이라고 나와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한 양식만 장수하면은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다들 부담 없이 네.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학생증이나 뭐 이런 것들 예. 관련해 가지고 요즘은요 한국 총판이나 솔루션 업체 이런데 보내면 예. 바로 키를 줍니다. 예. 알아두시고요. 예. 청강대 학생들 알아두세요. 예. 학생증으로 보내면 스케치업도 학생 예. 버전으로 싸게 살 수 있고 예. 있어요. 네. 절대로 이제 학생 상대로 장사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네. 그게 맞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예. 맥스를 중학생이 교재를 써서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예.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예. 잘 안 되고 이게 개념이 저랑은 좀 안 맞았어요. 당시 맥스 모델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무슨 방법? 그때 폴리곤이었나요? 폴리곤이었는데 지금처럼 툴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좀 새로운 툴을 접하게 되는데 라이야? 아니요. 브라이스? 라이노. 예, 라이노는 지금도 잘 쓰죠. 예, 라이노세로스라는 라이노 3D죠. 예, 그 당시에 그걸 데모판을 받았었어요. 아. 그 넙스 방식의 모델링이었는데. 네. 아, 넙스 방식이요? 예. 그게 너무 다 이거 우리 알아듣고 있어. 예. 뭐 2D로 치면은 픽셀과 예, 벡터의 차이 그쵸. 그런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그쵸,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를 접하면서 아 정말 이거 이쪽 세상 정말 재밌구나 모델링의 세상이 정말 재밌구나 네. 하지만 게임을 만들기에 적합하진 않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다시 폴리곤 모델로 돌아야지 했는데 폴리곤 모델링 맥스는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폴리곤 모델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다는 툴을 PC 통신에서 또 찾았어요. 그게 뭔가요? PC 통신이 아니었나 아무튼 낸도. 낸도 그건 모르네요. 사실. 낸도라는 프로그램을 찾았는데. 네네. 정말로 모델링이 직관적이더라고요. 폴리곤 모델링인데 낸도라는 툴로 이제 공부를 했죠. 네. 공부를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개념이 잡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쉬운 툴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맥스에 다시 도전을 했죠. 그 쉬운 툴로 기초를 잡고 이걸 맥스로 하면은 더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세계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맥스로 하는데 아 드디어 할 수 있는 거. 네, 드디어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거. 우회로를 찾아서 예. 갔다 와 봤더니 맥스가 좀 되더라. 그렇죠. 네. 예. 그 뒤로 좀 열심히 근데 제가 하나에 집중을 못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3D는 이쯤하면 됐어. 난 게임을 만들고 싶어 했으니까. 콘솔 게임에 대한 욕망 아직 있죠? 아직도 있죠. 네. 지금도 있어. 네. 예. 그래서 게임을 한번 파보자. 게임 개발을 해보자. 네. 프로그래밍을 좀 어렸을 때 그 짤막한 지식이지만 이거를 좀 더 확장을 시켜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프로그램들을 찾았는데 C부터 가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죠. 예. 예. C부터 그래서 가는 건. 이거를 게임 엔진을 구상하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보이는 껍데기만 중요시였어요. 네. 그래서 엔진부터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하려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겠구나. 예. 여러분 지금 이거 그 만화를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처음 겪게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스토리를 짜는 플롯, 이론, 구성 이런 거 다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최애 캐랑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고 예. 눈에 보이는 껍데기부터 접근을 하다가 점점 더 심층부로 접근하게 되는 게 누군가의 학습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시에 블리츠 3D라는 블리츠 3D인데 베이징 문법을 사용하는 게임 엔진이에요. 네. 예. 그거를 접했어요. 야, 오늘 방송은 네. 게임 방송이에요. 컴덕 3D 들으면 되게 반갑겠다. 네. 여러분 익숙하시죠? 우리 롱톡이 익숙하시죠? 만화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네. 아니 저도 그 당시에 네. 3D 배웠던 게 기억이 나서 너무 공감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네. 만화가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네. 서사가 비슷해요. 몇 살 때 학교를 떠나서 누구의 화실로 갔다. 네. 거기서 무슨 작업을 시작해서 어느 네. 몇 년째 뭐 대생맨이 됐다. 이 서사를 다 쓰거든요. 롱터뷰를 해보니까 웹툰 작가님들은요. 다 달라요. 달라요. 네. 이게 웹툰의 힘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웹툰 작가 호랑 씨. 아무튼 네. 예. 그래서 당시에 너무 이 세계가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완전 뒷전이었어요. 공부는. 예. 중요하죠. 공부가. 근데 당시에 갑자기 교육적으로 변하시죠? 갑자기 교육적으로. 네, 갑자기야. 누나들은 저희 누나가 두 명 있는데 누나들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한 명이지만 공부 잘했다. 예. 네.
큰 누나는 이대 영어교육과를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어이구, 대단하시다. 네. 당시 광주에서 서울로 이제 유학을 간 거죠. 그래서 플랜카드 붙잖아요. 이제. 수석 네, 입학. 그렇죠. 수석 입학이면. 예. 네. 네.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누나 아 그건 좀 나중에 일이구나. 아무튼 큰 누나가 먼저 그렇게 대학을 좋은 데 가고 네. 작은 누나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제 누나가 두 명이고 전 아들인데 그래도 저에 대한 기대가 크셨나 봐요 어머니가. 근데 혼술 게임 만들고 싶고 막. 근데 저는 솔직히 공부랑은 거리가 멀어서 학교 공부랑은 거리가 멀어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아, 네. 광주에서 이제 네, 서울로 돌아왔는데 광주는 네. 이제 한 명의 그 사람을 PC 통신과 만나게 해주는 데서 그 자리가 끝나가지고 이제. 네. 이제 광주 역할을 다하고 네, 역할을 다하고 광주 스테이지 끝났고요. 다음 네. 스테이지 서울 다시 왔어요. 아, 서울로 왔는데 20개의 천리안 아이디어와 함께 끝났네. 아 정말로 그때 당시에 아 이거 되게 같은 고민하시는 학생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네. 어렸을 때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애니메이션이나 네. 게임이나 네. 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도 조금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당시에 그림도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그 당시 하남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생각을 드렸어요. 아, 예, 예. 하남 애니고 한국 예. 애니메이션 예. 고등학교 예. 맞습니다. 거기를 가고 싶다. 그래서 당시에 뭐 특수 목적고니까 네.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거기 한번 시험치러 가보자. 네. 근데 물론 저는 기초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죠. 그냥 혼자 그림을 즐기고 있긴 예, 했지만. 예. 네. 근데 갔더니 친구들이 들고 거기 시험 보러 온 친구들이 들고 오는 수통 자체가 다 이렇게 뒤로 매는 그 화구 수통 있잖아. 이런 네. 거 메고 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쓰던 쇼핑백. 약간 그 수통도 이렇게 애기들 쓰는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코디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수통. 네, 알죠. 그런 거 맞습니다. 그거 되게 네. 창피해지는데 갑자기 내가 작아지는 순간인데 네, 보통 수통 네. 바켓을 쓰나요? 네, 바스켓 같은 거. 네. 그거 별거 아닌데 도구에서 갑자기 차이가 나면 내가 되게 쪼꼬미가 돼요. 맞아요. 이렇게 막 앞치마 메고 하는데 나는 네. 집에서 엄마 앞치마 들고 이러면 이제 딱 깨거든요. 아 얘는 미술학원 다니던애 안 다니던 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다들 그렇게 하고 저는 이거 뭔가 내가 올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 또 공부 잘하 성적을 반을 봤어요. 근데 성적이 정말 나빴거든요. 아, 네. 시험 보는데 그러셨구나. 이제 어머니가 다른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어머니한 다른 분이 학부모 정보를 교환하고 예. 이제 정보를 교환을 했는데 그쵸 그 거기가 이제 로비스트 장이죠. 그쵸 네. 다 말 다들 전교에서 논다더라. 예. 50%가 학교 성적인데 50% 생기고 50% 까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 성적은 그렇다 치고 물론 실력도 제가 안 됐었어요. 안 됐는데 정말 많은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간 거죠. 갔더니 거기 또 반은 그 하남시 그 지역 학생들을 먼저 뽑는다. 아, 그런 게 있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 지금 3제곱이에요. 지금 세 번 다 걸쳤어요. 예. 어려워진 이유가 걸르고 걸러서 근데 거기에 실력까지 없어. 예. 절대 못 들어가죠. 예, 다니다가 떨어지고 그거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 지원할 그런 특수목적 학교는 없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인문계 가라. 예, 인문계 가서 공부를 해라.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대학 가서 해라. 저희 어머니가 특히 누나들 공부 잘하고 저한테도 기대도 있었고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했었으니까 너도 머리가 항상 본인들 하는 멘트 있잖아요. 넌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다. 관용어구죠. 관용어. 그것도 약간 네. NPC처럼 NPC같이 클릭하면 나오는 말 우리 애가 머리는 좋습니다. 또 클릭하면 머리는 좋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실업계 갈 거다. 네. 나 공부할 생각 하나도 없다. 진짜. 공부가 싫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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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도 싫고 교과서 봐봐라. 맨날 낙서밖에 없지 않냐. 작품집이었어요 저는. 아, 제 교과서는요. 돈 받고 팔까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부모님은 좀 저희 어머니가 특히 좀 난리가 나셨어요. 당시에 세종대왕 98 사줬는데.
동갑파 이거다. 그리고 네. 누나 200만. 둘이 있었고 아들 한 명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신동. 그리고 저희 집이 네. 지금 맞아. 지금도 저희 집인데 그 여고 지금도 저희 집이겠죠. 네. 야, 지금은 남의 집이면 네. 너무 슬프잖아요. 그 선일 여고라고 혹시 아시는? 어 이름 들어본 것 네. 같은데요. 선일 여중 여고 그러니까 다 있는 여상고까지 있는 네네. 그런 좀 바로 그 정문 앞이 저희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막 하셔도 돼요? 아, 예. 네. 아, 이걸 얘기하는 거는 저희 어머니가 그걸로 협박을 했어요. 너 얼마나 거기 저기 입학시킨다. 그러고. 아니 아니요. 아, 그거 아니고요. 네가 그 상고 가서 네. 실업계 가서 거기 아,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면은 걔네들이 얼마나 너를 깔보겠냐. 실업계 학생이라고. 네. 그러니까 사춘기 남학생을 그런 쪽으로 협박을 하셨구나. 자극하신 거죠. 자극을 하셨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 실업계 네. 선택으로 많이 가기도 그렇죠? 하고 요즘엔 그런 고등학교가 선택이지만 네, 당시에는 약간 예, 성적으로 나뉘는 때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기 마지막 세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고 또 실업계에 대한 인상도 저 나쁘지 않죠. 하지만 네, 당시에는 네. 뭐 여고생들이 보는데 이런 식의 협박이 먹힐 네. 만한 나이대와 네. 여건이 있었죠 상황이.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얘 가고 싶은데 보내라고. 네. 세종대 가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은행을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정말 가난하게 크셨어요. 예, 논산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크셨는데 네. 너무 가난하게 크셔가지고 아, 저 노 코로나 작가님 눈이 되게 크거든요.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그 아버지란 단어가 네.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눈에 그 네, 흔들리세요. 아 그러니까 블러가 먹으면서 블러가 먹는 눈물이 촉촉하게 조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올라오셔가지고 공부도 정말 잘하셨어요. 성적표로 보면은 항상 전교 1등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네네. 근데 이제 은행을 다니면서 이제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신 거죠. 가족을 위해서. 그죠. 그 당시 네. 많은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바둑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오. 네. 바둑을 정말 좋아하셔서 항상 은행배 바둑대에 나가면은 네. 상을 항상 타오셨어요. 네. 바둑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바둑을 되게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은행 다니시면서 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치이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제 저한테도 다 이런 거 너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그게 중요하다. 예, 네,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까 좀 그런 말씀을 좀 하셔서 저희 아버지 때도 네. 그랬어요. 네.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네. 전 아버지가 덕후란 사실을 되게 뒤늦게 알았거든요. 일생을 가족 때문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나중에 다 크고 나서 네. 낚시터에 네. 같이 가서 얘기하시는 걸 네.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거 완전 오타쿠인데 나랑 똑같다 우리 아빠. 아버지는 그랬죠. 뭐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지금 바둑 강사 하고 계세요. 오 진짜요? 네. 네.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네. 이쪽 엔딩은 해피엔딩입니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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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편으로 돌아가서. 본편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로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경기상고라고. 네네. 경기상업고등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정말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정말 너무 좋은 학교였어요. 오 진짜요? 네. 야. 그러니까 일단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었고요. 예,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예, 당시에 노무현 정부였는데 그 실업계 전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실업계 학생들도 대학 갈 수 있게, 맞아요. 예,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이 생기던, 예, 그 정도의 좀 모든 환경이 다 나를 위해서 맞춰지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던 때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호랑 작가님 이전에는 상업고등학교가 진짜 그쵸. 좀 인문계를 못 가서 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때부터는 그게 아니라 선택.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 예, 예. 선택으로 바뀐 그 세대예요. 나 지금 예. 계속해서 계속 이래요. 근데 근현대사가 지금 한국의 역사와 있어요. ASDL ADSL ADSN이죠 ADSL을 마련해준 김대중 정부 실업계 지능책을 마련해준 노무현 정부 그러게요 아. 야. 거기를 갔는데 1학년 때는 전공이 없었어요 네.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였는데 1학년 때는 모두가 같은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상고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상업경제, 회계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컴퓨터 교육은 기본으로 깔고 가요. 워드나 이런 것들. 네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때부터는 프로그램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되는 세대가 됐죠. 그렇죠. 예, 그걸 깔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웹디자인과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다 깔아줬네. 예, 깔아줬네. 멀티미디어과도 있고 웹디자인과는 근데 그 학교에서 성적이 좀 좋아야 갈 수 있었어요. 경쟁률이 있었군요. 반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웹디자인과는. 예, 근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역시 네. 어머님의 네. 말씀이 맞았네요. 하고 싶은 게 생겨야. 네. 네. 아니 그리고 머리는 좋은 애다. 머리는 좋은 애다. 넌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다. 네. 그 촌장 NPC의 대사는 사실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웹디자인과를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가니까 프로그래밍도 가르쳐주고 ASP라고 이제 네네네. 서버 언어가 있는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 가르쳐주니까 너무 즐거워요. 쩐다. 네. 그 당시 그 모든 시설을 다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정도면 네.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시설이 있었어요? 뭐 시설이 컴퓨터실에 모든 컴퓨터가 펜티엄 4였어요. 아, 네. 안마의자 네? 안마의자 이런 거 있었어요. 안마의자는 없었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그죠? 당시에 예. 컴퓨터실 자체를 그렇게 꾸미려면 예. 그렇죠. 지금 청강대학교에 예. 신티크실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유명하거든요. 네. 신티크 최신 기종으로 네. 가득 찬 교실이 네. 3개인가 4개인가? 4개요. 4개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신티크 가지고 과제를 하는 네. 이 정도입니다. 없어요 거의. 굉장한 없죠. 주제죠. 네. 그리고 당시에 뭐 공모전, 디자인 공모전인가 아까 말했던 그 라이노로 이제 MP3 플레이어를 3D로 디자인을 해서 그걸로 이제 서울시에서 상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그 아 플레이어 디자인? 예, 예. MP3 플레이어 네. 디자인 했는데 이제 그거 이후로 이제 선생님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쟤는 그래도 좀 잘하는구나. 이쪽 분야를. 그래서 2학년 때 그나마 드디어 제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스킬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다 만나서 예, 다 모아. 그림 그려왔죠. 예. 그래픽 3D 했으면 예. 일단 디자인 그래픽 쪽은 됐어요. 예. 개발은 아주 옛날부터 해왔고 예. 거기 이제 컴퓨터 좋아졌죠. 예.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학교 축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게임을 개발을 하고 싶어서 아 제가 게임을 개발을 해서 학교 축제 때 발표를 하고 싶다. 이야 대단하시다. 네. 잡수잖아요. 잡수. 잡수정은 아니고요. 학교 축제를 내 개발 발표회로 써라. 내가 쓰겠다. 쓰겠다. 네. 쓰겠다. 네. 강당에 마련해달라. 강당이랑 해서 내놔라. 강당 정도 아니었고 컴퓨터실을 하나를 빌려주셨어요. 아, 네. 네, 축제 기간 동안. 웬일이야. 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 좀 빼달라고. 짱인데요? 딜의 네. 화신이에요. 그래서 야. 그 수업 시간을 빼주고 컴퓨터실에서 작업을 좀 하게 해달라 선생님한테 우와. 따로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뭐래요? 했더니 그때 선생님이 조금 고민을 하시더니 얘기해 보겠다. 예, 얘기해 보겠다. 그래서 정말 뭐 정말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정말 하고 싶어요, 선생님. 예. 당점을 찍으셨고. 정대만이에요? 예. 농구가 하고 싶어요. 개발이 하고 싶습니다. 뭐 당시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했어요. 1학년 때는 만화 창작 동아리도 잠깐 들었었고 그 뒤로는 그 창업반에도 들었었고요. 학교가 너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어머님의 생각대로 갔으면은 그러게요. 불행했어요. 네, 네. 어머니도 모르셨겠지만 아버님의 신의 한 수네요. 그러게요. 학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학교 가는 게 즐거웠어요. 야. 그래서 청춘물이네. 네, 청춘물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약속대로 게임을 만들었어요. 네. 해줬어요, 게임. 선생님이? 네, 해줬어요. 예. 수업 빼줬어요. 예. 우와. 빼고 그 동안에 너 컴퓨터실 가서 컴퓨터실에 혼자 앉아서 게임을 개발했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네. 납품 일자가 네. 다가오죠. 네. 그래서 거기서 맨날 이제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야근하고 셀프 야근. 그렇죠. 셀프 야근이죠. 예. 네. 게임을 이제 다 만들었어요. 네. 축제 기간까지 겨우 만들었고 최종 보스가 저예요. 그 게임에 나오는 최종 보스가 저고 총 쏘면서 앞으로 가서 뭐 싸우는 네.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 소위 둠이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3D 형식으로 가는 그런 예 3D 형식인데 그 1인칭은 아니고 3인칭이에요. TPS였군요. 네. 그리고 막 플레이어 내가 보이는 예 막 이제 상자를 깨면 닭이 나오는데 그 닭 먹으면 피가 차고 막 이런 느낌의 좀 되게 재밌는
그냥 기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만든 거죠.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재미죠. 그런 데는. 선생님들만 보스로 나오고 뭐 그래야 재밌는데. 좀 당시에는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 됐다는 생각 때문에 교권이 있었군요. 네. 되게 에이바르게 행동하고 네. 네. 열심히 잘 했는데 학교 축제 때 그거를 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네. 아 이거다. 고등학생인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내 진로다. 네. 게임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아직 웹툰 안 나왔지만 기다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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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갑자기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게임 사업 키운다고 그 게임 아카데미라는 네네네네. 그 강남에 있었는데 그 게임 아카데미는 게임 아카데미라는 정부 지원 시설 그 교육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 원래 고등학생들 다니는 데는 아니에요. 네. 최초로 고등학생들 대표로 뽑아서 거기서 무료 교육을 6개월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거기에 지원을 해보자. 됐어요. 네. 돼가지고 학교 끝나면은 그 게임 아카데미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모든 게 맞춰주네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예. 그게 지금 몇 살 때입니까? 이때 고등학교 2학년 고 이때까지요. 예. 저 어렸을 때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좀 나네요. 저도 그때 고 이때였어요. 네. 응대를 갈 거냐 말 거냐를 마지막으로 잠깐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응대요? 성악하셨어요? 아니요. 악기. 아 피아노? 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음악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야자 시간에 음악실 열쇠를 좀 주시면 내가 연습을 하고 싶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음악실 열쇠를 주시면서 야자 시간에 하지 말고 쉬는 시간마다 그냥 쳐. 쉬는 시간 10분 15분 크게 쳐서 뭐가 되겠어요. 한 곡도 못 치겠는데. 밤에 막 저랑은 다른. 근데 그 당시 저희 때도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다시 개학을 해서 왔는데 점심시간에 학교 방송실에서 틀어준 음악이 몇 학년 몇 번 누가 만든 앨범입니다. 그런 막 이렇게 막 랩하는 음악이 나오고 저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제가 만든 개인지를 팔고 그런 종류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학생들이 아직 있던 시기에 분위기가 기억이 나요. 그 게임을 만들고 제가 축제 때 게임을 만들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근처 고등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게임 그 컴퓨터 동아리에서 되게 간단한 도스 게임을 전시를 하더라고요. 해봐라 이러면서. 네, 어렸을 때 그걸 보니까 나도 고등학교 가면 그걸 해야지. 정말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 게임 제목이 뭐 기억나세요? 어떤 그때 만드셨던 본인이 호란 작가님이 고등학교 때 만드셨던 게임 제목. 게임 제목이 없었어요. 그냥 AT.exe였어요. 실행 파일 이름. 아, 그렇죠. AT.exe. 음악은 어떻게 써요, 음악? 음악은 없었어요. 효과음만 있었어요. 뿅뿅만. 그런데 뭐 나름 재밌었어요. 예. 그 언제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메신저.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원고 하나를 완성했던 게 고2 때거든요. 똑같은 나이 때네요. 지금 보면은 죽어버릴 것 같은데. 부끄러워가지고. 당시에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든 거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 고3이나 우리나라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상을 살듯이 야근을 하면 게임 같은 걸 만들게 되나 봐요. 그만큼 경무였죠, 경무. 네, 그래서 게임 아카데미를 다니는데 게임 아카데미에 들어갔더니 마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야를.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직업 학교, 직업 교육 기관이에요. 직업 교육. 국가에서. 그러니까, 거기 강사님이 오셔서 마야를 배우겠습니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대박이다. 엘리트 교육이다. 완전 엘리트 교육이죠. 뭐 지금 3D 쪽을 전혀 모르는 청취자들이 들으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3D 툴로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최고로 어렵고 복잡하지만 정말 최고의 퀄리티를 내는 당시 마야가 5.0이었던 시절이었어요. 진짜 옛날이네요. 그걸 마야를 처음 접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이제 거기서 막 캐릭터도 만들고 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강사님이 게임 아카데미 강사님이 자네 너 우리 회사 와서 일해볼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동료 픽업되셨어. 내 동료가 내 사원이 되라. 그래서 당시에 디자인 회사였는데 처음으로 들어간 아이아스 픽처스라고 디자인 회사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어가지고 취업을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원래는 고3 때부터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학교 끝나고 다니는 걸로 하면 안 되겠냐. 이제 학교 끝나고라도 와라. 당시에 그렇게 돈을 많이 주시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학교 끝나고 늦게 오니까. 그죠.
대신에... 월급을 받고 처음으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대단하시다. 장난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을 하다가 고3이 됐죠. 네. 고3이 되니까 이제 취업계를 낼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요. 예, 이제 회사 제대로 다녀야지. 네. 정말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네. 이제 처음으로 회사 다니는 거니까 열정도 있었고, 그렇죠. 예, 물론 힘든 것도 많았지만 이제 거기서 주로 했던 게 당시에 피처폰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 그때는 피처폰이었군요. 네. 대신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지금? 그때가 2004년. 2004년 아직 네. 아직 스마트폰 세대가 오기 예, 전입니다. 오기 전이죠. 네. 2004년에 그 휴대폰 보면은 아이콘들이 전부 다 3D 아이콘이에요. 3D로 렌더링된 아이콘이고 배경화면에도 막 체스 판 같은 게 있고 그 체스 네. 말 같은 게 3D로 되게 예쁘게 렌더링돼서 깔려있던 시절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작업했던 게 이제 그 모토로라 레이저폰 네. 예, 그거 뒤에 배경 작업했었고 그리고 레이저폰. 예, 그 처음 뒤에. 그 폰을 켤 때 나오는 화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모토로라 예, 그것도 작업했어요. 네. 켤 때 나오는 그 로고 애니메이션 그런 네. 그런 것도 이제 작업을 하고 그 뒤에 그것도 했었죠. 그 LG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폰들 네. 그런 거 작업을 했었고 그 뒤에는 사이언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프로가 되다 보니까 너무 더 즐거운 거예요. 네. 돈도 줘. 돈도 줘. 재밌어 죽겠는데 돈을 줘. 네, 돈도 주고 재밌고 행복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일이 진짜 힘들고 월급도 네.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예, 고등학생 치고는 그래도 여유가 넘치는 삶이었죠. 이 이야기의 예. 그 플롯 포인트 상 어둡고 네. 불행한 부분이 곧 다가옵니다. 좀만 기다리자. 네. 네, 당시에 그 회사에 또 이사님이 계셨는데 네. 그 이사님이 성공회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겸임 교수님이셨는데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이대로 일을 하고 싶다. 예. 네네. 그랬는데 이사님이 야, 너 대학은 가야지. 예. 대학은 가야지. 그래서 글쎄요. 제가 대학을 갈 만한 그게 있나 했더니 대학 가면은 이제 일을 못 하니까 네, 그렇죠. 대학보다는 전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예. 근데 그 우리 회사 와라. 우리 학교 와라. 또 픽업 당하셨어. 우리 학교 오면은 그래도 수업에 좀 그 여유를 좀 주겠다. 네. 과제나 이런 것들을 너 좀 편의에 맞춰서 주겠다 해서 정말 그 학교 근데 의외로 또 커트라인이 높아요. 성공에 대해. 그렇죠. 의외라 그러십니까? 높죠. 네, 또 공부 좀 하고 못하고 역시 머리는 좋으신 분이에요. 머리는, 네.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였지. 그러네. 항상 이게 생각을 시험 때 벼락치기 하는 습관으로 수능 때도 벼락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벼락치기를 해서 인서울 학교를 간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게임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사람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나쁠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부가 그냥 싫었던 거지. 그래서 뭐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생기면 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정말 겨우겨우 붙었어요. 네네. 겨우겨우 붙어서 교수님 이제 학교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실 거죠?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교수님이 잘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실례네요. 지금 죄송해요. 작가님과 교수님 모두에게 실례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상 편의를 봐주신다던 교수님이 그 교수사회의 그 정치 싸움으로 한쪽 죄송합니다. 한쪽 파가 한쪽 교수파가 전부 다 나가게 되셨어요. 그 당시 지금도 뭐 가끔 그런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교수사회에서 그런 정치, 패거리 문화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막 잘리고 막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거 좀 편의를 봐주겠다는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대학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퀘스트를 줬는데 출장이 없어. 퀘스트 받으려고 갔는데 출장이 없어. 그래서 그래도 이왕 대학생 됐는데 청춘을 즐겨야지 좀 이런 마음으로 네. 대학생이 되니까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그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카이스트 드라마 알죠? 네. 거기 보면은 카이스트 학생들이 그 로봇 맞아요. 로봇 맞아요. 축구 같은 걸 해요. 네. 막 동아리 활동도 되게 재밌게 하고 대학교 시절에 꽃은 일단 동아리 활동도 맞아요. 있으니까요. 네. 또 이제 고등학교 때 기억도 나고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겠다. 우리 축제 게임을 만들자. 똑같네. 기승전 게임을 만들자. 게임 빌딩. 네. 자 이렇게 해서 후랑 작가님 네. 결국 대학에 와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죄송한데요. 네. 그림은 그리고 그렸어요?
그림은 디자인 회사를 다녔고 하니까 쭉 항상 그림은 항상. 항상 그림을 그려왔어요? 네. 그 실업계 고등학교 있을 때도 그림을 그렸나요? 그렇죠. 취미로. 취미로 그림을 했고 1학년 때 만화창 활동을 또 했고. 그렇죠. 그다음 고2 때 취업했던 회사에서도 디자인 쪽 일이니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예, 어쩔 수 없이 디자인이니까 그림을 네. 해야죠. 결국 지금 컴퓨터 디지털 네. 이라는 세계의 도구들은 너무 좋아서 팠었고 네. 그림은 꾸준히 취미로 그려왔었고 네. 지금 슬슬 여러분 조각이 보이시죠? 조각이 보이시죠? 지금 이 이야기가 3장으로 가려고 하는 중인데 네. 자. 네, 여러분 갑자기 녹음이 끊어졌어요. 저희가 늘 그렇듯이 지금 현재 호랑 작가의 웹툰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상편 하편으로 나눠서 가려고요. 여러분 대망이라는 소설 아세요? 대망이라는 소설 1권이 끝날 때 주인공이 태어납니다. 스케일이 큰 이야기는 거기에 걸맞는 큰 그릇이 필요하기 나름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종원 웹툰 숙글 다음 주 금요일에는 원래 계획대로 방과후 활동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호랑 작가님 편 인터뷰 하편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듣고 계신 게 아니고요. 웹툰 작가로서 거듭나는 호랑 작가의 이야기 다음 주 금요일날 이어서 들어주세요.